네, 잠시 앞에 언급이 됐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이자 최대 국정과제였던 세제 개편안이 상원에서 주말에 통과가 됐습니다. 31년 만에 최대폭의 감세 정책인데 앞으로 10년간 1조 4천억 달러, 약 1,500조 원의 세금이 줄어듭니다. 법인세도 무려 15%가 내려갔는데요. 우리나라와 역진 현상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치호 논설위원과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일단 좀 앞에서 좀 지체가 됐는데 미국 상원에서 법인세 인하 관련 뭐 세제 개편안이 가결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인가요? 그러니까 미국 상원에서 이제 일단 상원 자체 법인세 인하율이 35%에서 20%로 최고 세율을 낮추는 걸 일단 했고요. 사실은 그 하원도 법안을 제출했는데 하원 법안은 아직 그 결정이 안 났는데 하원 법안도 거의 20% 수준이기 때문에 그양 상원이나 하원이나 그 세율에 관한 거는 거의 이견이 없어요. 이견이 없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미국 법률 절차에 따라서 양그 상원 하원의 법률을 다시 해서 다시 통과시킬 거기 때문에 통과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보입니다. 네, 일단은 가결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로서는 통과라고 보면 되겠다 이런 네네,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법인세 인상을 추진하고 있고 오전 10시 30분부터 지금 또 관련 내용 때문에 지금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세계의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올리는 것이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그 예산안과 연계돼서 지금 법인세 안도 같이 들어가 있죠.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율이 22%인데 한 1에서 3% 정도 올리는 거, 그러니까 23에서 25% 정도로 올리는 거를 지금 현재 그 정치권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OECD 평균 그 최고 세율은 22%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평균 세율보다 세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평균 세율보다 더 높이겠다는 거죠. 근데 지금 보시다시피 미국도 35%에서 20%로 내리고, 프랑스도 33%에서 한25% 수준으로 지금 내리고 있고, 영국도 한 19%에서 17% 내리니까, 어쨌거나 간에 전 세계 그 경제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법인세를 내리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거꾸로 올리게 된 거죠. 그렇군요. 실효세율 관련해서도 굉장히 논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의 세제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서 여러 가지 여파가 좀 예상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그 미국 기업들이 해외 현금 그 유보금을 쌓아놓은 것들이 많이 있죠. 그 글로벌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금들은 이제 미국으로 유입시키려는 작업의 일환일 것될것 같고요. 근데 현재 그 미국에서 그래서 그 자금을 유입시키기 위해서 유입되는 그 자금에 대해서는 세금을 14% 수준으로 한 번은 인정해주겠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금이 다른 때보다는 한10% 정도 낮아지는데 이번에 자금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10% 낮춰주게 되는 거니까 그건 어마어마한 그 혜택이거든요. 거기다가 이런 일이 현상이 벌어지게 되면 미국 국채나 회사채가 가격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그 많은 세계의 많은 자금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사항 중 가장 눈에 띄었던 슬로건 자체가 네. Make America 그렇죠. Strong Again이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을 다시 부강하게 시키는 노력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런 법인세 인상을 한국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미국과 거꾸로 가기 때문에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가 있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실질적으로 좀 위축이 될것 같습니까? 실제로 법인세 인상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법인세만 오르는 게 아니라 다른 제세제도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세를 내면 지방세도 또 10%를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세금이 이게 단순하게 요 세금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른 여타의 세금도 같이 따라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고용을 좀 덜하게 될 거고 투자하는 것도 좀 꺼리게 될 거고요. 그 무엇보다도 해외 기업들이 한국에다가 기업을 새로 만든다든가 자금을 투자한다든가 하는 거에 좀 위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 마지막으로 미국의 이 법인세 인하 사실 굉장히 화끈하게 된것 같아 보여도 굉장히 전략적인 움직임이다. 이런 그렇죠.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기업들이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런 현상 벌어지지 않을까요? 미국은 지금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기업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과는 마찬가지로 또 하나 뭘 하고 있냐면 통상 압력을 가하고 있죠. 뭐 세이프가드나 반덤핑 과세 같은 거 우리나라도 지금 세탁기 지금 쿼터제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이번에 그 이제 반도체도 조사를 또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한쪽으로는 통상 압력을 하면서 한쪽으로는 그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법인세를 낮춰주고 이런 걸 하고 있거든요. 결국은 그 기업들이 그 통상 압력을 받는 것보다 그 미국 내에다가 공장을 만든다든가 기업을 만들어서 법인세 인하도 받고 통상 압력에서 벗어나는 전략을 구사하게 되니까 기업들이 전부 다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이 미국 스스로를 부강하게 하겠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것은 아니지만 해외 우리나라 같은 이 법인세가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나라들 기업까지 가버린다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치호 보도국 논설위원과 함께 미국의 세제 개편안 통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